네 명의 멤버 구력선입니다. 예.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유리 유리. 잠깐 유리 씨가 태연 씨. 제시카 씨가 유리가 최고 웃겨. 태연 씨. 야 유리 최고. 유리 유리. 야 유리 최고. 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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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유리 최고. 아니 태연도 만만찮아요. 태연도 태연씨인지 몰랐어요. 네, 문화를 좀 보여주세요. 태연씨 태연씨 잘해. 유채영씨 닮았어요. 태연씨 태연씨 대분들 나오셨는데 저희가 무대 안 볼 수 없죠? 예. 그럼요. 지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진호 씨가 준비하신 게 있죠? 예, 네, 저희 예, 예. 기. 아, 치.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제대로죠. 네. 또 준비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뭐죠? 오늘은 소녀시대 지를 네. 한다 해가지고요. 소녀시대를 네. 행사시대로 바꿨습니다. 행사시대로 바꿨어요. 네. 행사시대 지. 역시 예. 산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산티는 깔려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표정이 저는 네. 티파니를 위주로 했습니다. 아 티파니. 아~ 네. 아~ 행사보이. 마이 퍼스트 행사 스토리. 안녕하세요, 김기수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로서의 본인의 매력. 입술이 아닌가. 어허. 마음에 드는 이성분을 만나면 입술에 항상 침을 발라요. 어허. 그래서 항상 분홍빛이 돌도록. 아, 네. 아 입술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군요. 네. 그럼 승리 씨가 입술에 침을 안 바르면 그 여자분은 저 사람은 나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굉장히 진지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오디션 봤을 때도 그렇게 진지하게 보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예. 제가 빅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를 준비해서 어허. 네, 양사장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거였죠? 사장님 제가 빅뱅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 준비했습니다. 예. 뭔데?
이제 양 사장님이시군요, 양 사장님. 반갑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굴루빙이라고 하거든요. 굴루빙에서 막내 이미지는 저 승리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냐 하는 저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이 뭔데? 제가 춤을 좀 춰왔기 때문에 그 빅뱅한테 그 안무적인 부분이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좀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허. 그리고 또 뭐야? 사장님 마지막으로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실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준호 씨, 예. 양현석 씨 성대모사를 지금 승리 씨가 했잖아요. 예. 비슷한가요? 예, 그 저 양현석 씨가 좀 혀가 짧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척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송중근 씨는요? 예, 저는 2006년도에 처음 국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 멕시코 웨이터를 했었거든요. 네. 멕시코 웨이터. 네. 손님이 따옵니다. 어서 오라, 어서 오시오, 란지에라타. 아, 여기 메뉴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동그라차, 라쿠카라차, 타마리아. 생각해줄 수 없어요. 그런 거 없다리아, 까지라, 나가라. 재밌는데요? 아, 그때 못 살렸나봐요.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승리 씨가 빅뱅에서 그렇게 애교쟁이라면서요? 선배들한테? 예. 형들한테 애교를 자주 부렸는데 복근이 뮤직비디오에서 공개 난 뒤로부터는 형들이 좀 징그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애교를 안 부리고 섹시함으로 이렇게 좀 여성분들에게 어필을 하지 않나. 이제 섹시 컨셉으로 김숙 이모님, 권지정 이모님 계시거든요. 이분들부터 공략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김숙 씨에게. 헤이 섹스. 그래 그래, 뭐 필요해? 유학 자금 좀 대줄까? 어떻게 돈 높은 좀 내줄까 내가? 어? 어떻게 뭐 필요해? 괜찮아? 네. 그래. 뒤에 권진영 씨도 한번 해주세요. 나도요. Bye, ladies. 정말 상대방이랑 안 어울린다. 네. 김숙 씨가 뭐 남자마다 그 인사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지금 골라인에 남자분 네 분 있잖아요. 한 분씩 인사할 텐데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아, 예, 예. 가볍게 인사하시면 돼요, 승희 씨부터. 저 그건 알죠? 예. 못생긴 남자 있으면 아주 그냥 개 쫓듯이 그냥 내보는 거. 알죠. 예. 승희 씨부터. 승희라고 했나? 네. 우리 승희 잠깐만. 우리 승희 어디 앉지? 잠깐만.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앉자. 나 무릎에 앉자. 이렇게 해주고. 이뻐라. 그래. 네. 우리 왜 차리?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래 잠깐만. 누나가 이거 줄게. 여기 뒤에 전화번호 있어. 그리고 거기 집 주소 하나 있을 거야. 그 집 네가 가져. 네 거야. 예. 인사 들어가죠. 예. 안녕하세요. 가! 아, 예. 가! 예. 그냥. 예. 아유. 기타으로. 그냥. 송중근 씨 마지막입니다. 네. 예. 세뇨리타. 지영아. 안 가! 빨리 가! 진짜 기분 나쁘네요. 이게 우리 또 승리 씨 나오셨으니까 승리 씨 이번에 그 스트롱 베이비 그죠? 와! 네, 이것도 안 볼 수 없죠, 저희들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네.